배변 패드의 최강자 아몬스 시그니처 차콜 패드. 매번 쉬하면 발도장을 묻히는 까미. 흡수력이 좋다고 해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제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기존 패드와 다를까요? 매번 하얀색만 보다가 차콜색을 보니 조금 색다르긴 하네요. 기존 패드에는 볼일을 보면 노랗게 너무 티가 났는데 미관상 아주 깔끔합니다. 대나무 수티슈로 탈취와 항균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슬개골이 약한 까미보다 건강한 두부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두부가 뛰고 슬라이딩 하는데도 차콜 패드는 미끄러지지 않네요. 논슬립뿐만 아니라 고급 방수지를 사용해서 소변이 새지 않고 깨끗하답니다. 육각형 모양의 엠보싱 사이로 소변이 빠르게 흡수돼요. 기존 패드와도 두께감 차이 보이시죠? 소중한 우리 반려견을 위해 아기용 기저귀와 동일한 원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흡수력도 과연 좋을까요? 같은 양의 물을 부어봅니다. 한눈에 봐도 와우! 흡수력 장난 아닌데요? 까미는 항상 싸고 나도 발도장이 남았었는데 과연 어떨까요? 와, 벌써 흡수가 다 돼서 휴지에 묻어나지 않아요. 까미야, 이제 요거 써야겠다, 그치? 넌 안 쓰잖아. 맞아. 기존의 패드를 빼고 새로 차콜 패드를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까미 시원하게 쉬 해주시네요. 참견 안 하면 섭섭한 우리 두부죠? 좋은 거 날아가지고. 까미도 두부도 모두가 좋아해서 저도 만족합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